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부하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사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요. 그중에 새벽에 말씀을 정리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은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까? 이유가 쉬운 것은 무시하는 습성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쉬운 거는 안 해요. 우리 어려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계단도 2개 올라가는 거 좋아요. 1개 올라가는 거 좋아요.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 좋아요. 쉬운 거는 무시합니다. 우습게 얘기해요. 제일 쉬운 게, 쉽게 얘기해줘, 우리 농담사원. 다른 거다 하고, 숨만 쉬면 죽어요. 쉬운 거는 죽인다니까. 망한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게 크게 어려운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이. 죄의 삯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 창세기 1장 많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날. 아니, 밤새고 그이튿날 아침이면 둘째 날 정상이 아니에요. 첫째 날 저녁이 지나고 밤에 자고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둘째 날.
둘째 날또 시작해. 첫째 날에 시작하고. 첫째 날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첫째 날이에요. 무슨 얘기야? 다 해놓고 시작. 하나님은 다 해놓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어렵고 쉽고가 아니고 다 되어 있는 걸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눈 뜨면 그때부터 시작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완성 후의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숙제 다한 사람 놀아대요. 부담이 없어, 부담이. 웃기는 사람은 못 놀아. 맨날 적혀 다녀야 돼. 뭔가 분주해요. 뭐 이거 놓친 것 같아, 이거. 자기는 열심히 하고, 2% 부족해요. 아, 내 거다. 하나님은 레이어를 완성하시고, 펼치고, 펼치니까 뭐야? 그게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 이미 빛이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 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인간은 할수 없는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요? 제일 쉬운 말. 인간을 멸망시키는 말.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일은 경제가 없어. 아니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인간에게 생긴 게 뭐죠? 쉬운 거나 안 해요. 무시해. 아 그걸 뭐? 아니 쉽지으면 당연히 틀어 닦아야 되고. 기둥 세워야 되고, 창문 있어야 되고, 기분이에요. 왜 사람들은 기분을 무시할까요? 군대에서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아, 저 새끼 기분이 안 돼. 차가 있으면 핸들이 있고, 엔진이 있고, 그러고 기분이라고 그래요. 가스가 들어있어서 시동을 걸면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보고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핸들을 꺾고 전진후진을 할줄 알고 좁은 데를 빠져나갈 수 있고 그걸 보고 기초라고 그래요. 아예 뭐 운전대를 잡지도 못하는 걸 보고 근본이 안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직구적이죠. 근본이 안 되지. 본데 없는 직구적이요. 왜 기분을 무시할까, 사람들이? 착각. 안다고 생각해. 옛날에 우리 농담 삼아 그런 말 많이 했지. 착각은 시경하는 소리다. 착각은
사망하는 서곡입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왜 하나님을 몰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누가 그걸 몰라? 미래 문제 해결됐고, 과거 문제 해결됐고, 오늘 좀 답답하고 안 돼서 그렇지. 곧될 거야. 누가 그래? 곧 된다고.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야. 기초. 자동차 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요, 차가. 그게 기초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초를 우습게 생각해. 우리는 기초에 충실합니까? 저는 태권도 수련을 비유로 많이 드는데, 태권도든 합기도든 처음에 시작을 하면 1시간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60분 중에서 40분은 주먹 지르기하고 발차기 시킵니다. 맨날 똑같은 거. 40분. 기초. 몰라시키요? 까만띠가 되고 5단이 되고 10단이 돼도 그건 합니다. 안 시켜도 합니다. 우리한테 기초가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기초에 대하여 얼마나 무시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가? 예배. 국가. 우리가 몸부림쳐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시간을 정하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또 치우치다가 본질을 놓치고 기초를 놓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지.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건너뛰면 그 다음 단계를 건너뛰기가 쉬워요. 오늘 뭐 그거 기도 안 했다고 뭐 그게 뭐 응? 오늘 말씀 한번안 봤다고 어디가 못 듣나야? 오늘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고 그러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가 어쩌고저쩌고 쥐는 쉬면서 기본은 무시하고, 기초는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아예 근본이 무너집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날, 내 자동차에 올라가서, 이게 시동을 어떻게 걸지? 야, 성민아, 이거 시동 어떻게 걸냐? 미친 거잖아요. 근본이 무너진 거잖아요. 인간이 근본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본이 무시되고 기초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쌓이면 근본이 무시됩니다.
뭐만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빛을 안 놓쳐버렸어. 그 인물이는 하나님이 다 됐어. 몸이 안 떨어져 오는데. 내가 이번에 아무리 고생하면서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100m 걷는 게 이렇게 힘들어? 아니, 옛날에 어떤 사람 막 딸랑딸랑 걸어가면 내가 그 뒤에 따라가면서 뒷걸음으로 치고 막 메롱메롱하고 이러면 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막 달려갈 때 나는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어. 기초. 무너져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쉬운 것부터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부터 찾아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부터 찾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찾고 내 것이 되고 기도 중에 조용히 커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사단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건너뛰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